이렇게 네. 이렇게 내면에 지금 애들이 저는 애들 행동 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냐 애들을 관찰하는 그리고 새로운 장소 왕구점, 문구점, 다이 이런 데서 애들을 애들을 지켜보니까 요즘 애들이 중딩이들은 페이스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 전에 카스에다가 전부 중딩이들 페이스북으로 옮겨가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생방송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애들이 이 라이브에 푹 빠져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업을 쉽게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애들의 그 트렌드를 쫓아버리면 돼. 애들이 라이브가 대세야 그러면 나도 라이브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심리적으로 저항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년에 제가 이제 지금은 자율휴직 중이고 내년에 가면 수업을 이렇게 해봐 찍어 제 휴대폰이고 삼각대는 이렇게 가능한 높이가 높은 게 시선 높이 맞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이 또 돼. 그럼 누르면 저장하실래요? 그럼 저장해. 그럼 내려받기도 돼. 그리고 집에 가서 보시는 거야. 아 나에게 이런 본인도 모르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강의 도중에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녹화를 해놓고 이제 학생들 대상 강의도 하실 거고 좀 더 이제 하시면 이제 하고 이 내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내용이 심오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학부모 강의 단위 학교 가서 학부모 강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녹화하는 목적 시험 보려면 다시 보면 어느 대목에서 청중이 웃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명강의의 조건 간단해. 그런 부분 키워. 반응 좋았던 거 있잖아요. 막 다 하루 이제 반응 좋았던 건 점점 양을 늘리고 그리고 뭐 힘 주고 얘기할 때 반응 없어. 그건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강의하고서 노트 필기한 거 있죠. 선생님들 저한테 일단 찍어서 저한테 꼭 주세요. 그러면 나는 말했으나 직접 그 선생님 그 수강하는 학생들의 어필한 거는 이게 나갔다고 해서 다 도착하지 않아요. 어느 부분이 도착된 지점이 있거든. 그 필기한 걸 받으면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적은 거는 반드시 늘려야 돼 시간을. 그러면 명강을 하게 됩니다. 명강사가 되는 비기 되어봤을 테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시간짜리 강의하실 때는 저처럼 첫 시간에 이걸 나눠주셔 종이 한 장을. 네, 종이에도 신경 쓴 거 느껴주셨어요? 네. 왠 예뻐서 왠지 뭔가 쓰고 싶은 느낌이 들고요. 그게 키티야 키티. 이거 가서 저 왕구점 가서 문구점에서 고른 거예요 이거. 그냥 밋밋한 흰 종이 봐봐 그러면 별로 뭐 호감 안 나. 이게 다 좋은 강의에는 이런 작은 팁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1교시에는 강의하더라도 2교시는 이제 직접 본인들의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더 리얼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의욕도 없고 물어봐도 대답 없는 아이들. 이거는 마지막 4단계인데 뭐 하는 거야? 이 공간으로부터 도망가는. 이제 도망갈 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방과후를 준비해. 이분들이 방과후에 뭔가 바쁘셔. 뭐 배달을 하신다든지 또 미용 기능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애들이 피로에 지쳐 있어요. 특히 미용 기능사 같은 건 월화수목금 닷새를 해요. 4시간씩. 애들이 무릎 아프고 그래서 학교에 나와서 쉬셔야 돼. 자꾸 이제 무기력하다. 선생님들은 그러신다. 애들이 무기력한 게 가장 전부 괴롭다 그러시는데 그거는 오해예요. 무기력하면 학교 못 나와요. 학교를 나왔다는 건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4교시에 나오시는 분들.
자기 신이 나오는 분들, 걔네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아픈 척하고 나와야 돼. 4교시에 나오면서 그냥 당당하게 나오면 선생님 같을 때 미운털 박히지. 그러나 4교시에 나온다는 건 삶에 대한 강한 의착이라는 거죠. 점심 먹고 살겠다. 또 7교시에 나오는 애들 있어. 매일 7교시에 나와서 상담실에 있다가 종례만 하고 가도 출석으로 인정돼요. 걔네들, 왜냐면 학교에 안 나오는 그 순간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이 아이들을, 이 사회가 그 아이들에게 치러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애를 유급시키지, 유예시키지 않고 올려보는 거예요. 7교시에 나오는 애가 무기력하냐? 아니지. 졸업을 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애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내비도 송이라고.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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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나하고 관계 있어 없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괜히 가서 건드려서 그냥 느닷없이 소리만 듣지 마셔. 지금 전국적으로 남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안 랭킹 1위가 조는 애 깨우다가 애한테 시발소리 듣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는 자기가 자고 있는 공간이 어딘지 모르고 잔단 말이야. 푹 자니까. 그래서 친구가 그러는 줄 알고 그랬다는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선생님이 그냥 민망하니까 그걸 나한테 한 거지. 이 자식아, 선생님 시발놈이라고 안 했잖아요. 이 자식아 시발이나 시발놈이나 똑같이 이래가지고 애하고 싸워. 두 번째, 클레이 만들기 수업할 때 유아일 경우 자기가 생각해내고 만들 걸 따라한다고 자기가 생각해내고 만들 걸 따라한다고 토라지. 무슨 말씀인가? 설명 좀. 유아 7살 정도 되는데요. 네. 자기가 만들고 생각해낸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토라져 있는 거예요. 또 딱 따라한다고? 네. 자기가 만든 걸 따라한다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난 따라 안 했다고. 그 둘이 막 싸우는 거죠. 까다롭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처음에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그 네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할까요? 관심. 센 척. 거기서 경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잘난 척. 잘난 척 하고 싶은 거. 잘난 척은 전형적인 관심 끌기. 뭐 돋보이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만이 어떤 색깔을 가져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네요. 거꾸로 말하면 이 네 가지가 다 자존감의 결핍이거든. 자존감이 약한 거야. 그래서 남자애인가요? 유치원에서 아동일 경우 무언가를 계속 제시해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데 뭐가 이런 경우는 엄마하고 뭔가 좀 심사가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화가 나 있을 때 저는 그냥 내버려 둬요. 긁어서 부스러 만들어. 공감할 수 있으시면 뭐가 힘들어? 이렇게 해주면 돼. 뭐가 힘든 거 아니야? 저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저는 수준별 수업할 때 늘 하반을 맡아왔는데 이분들은 이제 게임 중독도 계시고 우울도 계시고 ADHD도 계시고 오면
와서 잠을 자도 정말 밤새고 달려 게임을 하고 와가지고 피곤해 쩔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슬리핑 존이 있어요. 뒷문과 앞문 사이 저 복도 쪽에 뒷문과 앞문 사이 중간 기둥 있죠. 그 자리를 슬리핑 존으로 만들어 줘요. 간밤에 많이 달렸어? 조기 가자. 왜 조기가 괜찮냐? 뒷문에서도 안 보이고 앞문에서도 안 보여. 교장 교원들 지나가다가 안 보인다는 거지. 서로 민망하잖아. 그래서 그냥 좀 더 자줘. 근데 정작 자다 그런 거 잘 못 자. 저는 이야기 할머니입니다. 잘생긴 웜 아무개는 이야기를 안 들어요. 구석에서 딴전을 피우기도. 그러나 끝날 때는 어김없이 저한테 안깁니다. 이름을 많이 불러줬지만 제가 예뻐하는 것을 압니다. 아이고, 귀엽다. 안 듣는 척 하는 수도 있어요. 안 듣는 척 할 수도 있고. 그 딴전 부리면서 들을 수 있는. 같이 듣자 해도 네.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내비두고. 네. 근데 굳이 이제 이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막 침소 봉대해 주시는 거죠.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 칭찬을 잘 못 들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집에서도. 그래서 귀엽나요? 오늘은 질문도 해줘서 고마워요. 수업하러 들어갔는데 나가서 우통을 보고 수업하겠다고 좀 우통을 완전히 벗었어? 네? 누드로 있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아 요거는 교육시켜야 돼. 사촌 10대들 하고 하시면 개념이 없어. 근데 그래서 어떤 선생님도 끊임없이 개념 교육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는 그냥 건조하게 말씀하시면 돼. 얘야 이건 성추행이 될 수 있다. 성추행은 이제 너의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수치심을 느낄 경우에서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벌금 얼마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소하면 선생님 고소권이 있어요. 경찰이 고소하면 그 아이는 입건돼요. 실제로 성추행 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가르쳐 주셔야 돼. 끊임없이. 어느 만큼 가르쳐? 질긴 놈이 이기는 거야. 끝까지 가르쳐 줘야 돼. 아이들이 잘 뭔가 낯선 행동에는 반드시 법적인 하자가 있어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거지, 뭐, 교육시키는 거. 학교에 콘돔 갖고 오는 새끼도 있던. 그거도 장난쳐.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걸 보고서 여학생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어. 그래서 그 여자애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해버려. 성추행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교육시켜 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수업 중 학생 두 명이 서로 놀리는데 생각하는 의자에 따로 앉혀도 거기서도 몰래 놀린다. 찌질이 대항전. 찌질이 대항전.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한 아이를 어디다 두는 게 좋다. 컴퓨터 앞에. 컴퓨터 놓고 그리고 교사는 랜덤을 가장한 플랜덤이다. 그렇게 하면 붙어 앉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럴 때 이게 아이스크림 막대예요. 그래서 자리를 새로 뽑아버려요. 여기다 네임펜으로 이름을 써가지고, 번호나 이름을 써가지고, 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내 수업 시간에는 내가 왕이잖아. 나, 얘들아, 앞으로는 말이다. 이 남하고 협동할 수 있는 게 필수적인 능력이래. 그래서 우리는 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는데 여기 번호로 해서 번호 뽑기를 해가지고 요거 나온 대로 모둠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안기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근데 애가 또 같이 앉았어?
그럼 그 다음 뭘 또 뽑아? 어른이, 어른이 영악해야 돼. 거기 끌려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앉으면 그러고, 얘네들이 뭐 놀리고 이러는 게 사실은 관심 받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전형적인 욕구. 걔네들 둘만 놔두면 안 놀립니다. 우리 집에서 애들 싸울 때, 큰 놈 작은 놈 싸울 때 걔네들 왜 싸워요? 엄마 옆에서? 엄마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둘이 해결하는 거. 그 도망가는 거야. 자리를 피해줘. 그럼 싸우다가 관중이 없으니까 안 싸우는 거야. 애들도 마찬가지. 못 본 척 하는 개무시. 못 본 척 하지. 선생님한테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막말하는 막말 뭐지? 막말하는 아이. 아, 막말하는 아이. 선생님한테 막말을 한다. 이런 경우 이런 거는 공격 정도가 되죠. 화가 나 있으면 애들이 욕하거나 공격적인 말을 하는 건 이제 화가 나 있다는 뜻인데요.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말씀드린 이럴 때 화, 손님 이러면 손님들이 화 나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때 화를 어떻게 내시면 돼? 아이 메시지로.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무척 속상하다야. 선생님 너 보람 찾으려고 왔는데 여기서 이런 소리 듣고. 그리고 또 정색하지 마시고 또 살짝 웃겨주시면 좋아. 그럴 때 그래도 나 이거라도 했어. 우리 애도 장난감이라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좀, 그, 좀 봐주면 안 돼? 이렇게 치근하게. 이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하고 싸우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것도 막말할 때 저도 수업 시간에 어느 순간 실발 소리를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다 나한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애들이 싸해. 야 이거 봐라. 어 상황이 이상하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쌩깐 거. 못 들은 거예요. 내가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 순간 그 말을 못 들었어.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학교에 이런 사고 있어요. 애들이 이제 지나가는 선생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봐 이렇게 했어. 그렇다고 어떤 새끼야 그러고 쫓아가다가 발목 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걸 뭐하러 쫓아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쌩까는 겁니다. 못 들었어. 깊은 생각에 잠겨있으면. 저도 부모님 근데 딱 보니까 걔가 나한테 한 건 아니거든. 농자 안 붙었으면 나한테 한 거 아니야. 그 상황에 대해서 한 거지. 못 들은 척 하면 애들은 씨발 그러니까 잠시 긴장하고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싹 쌩까거든. 에이 진짜. 에이 수업 계속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현실적으로 피아에게 가해아이를 같이 혼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징적으로 내가 받은 가해아이가 불리할 경우가 많아 선생님 입장에서 처벌을 어떻게 해야 적절한지. 아, 처벌을 한다. 이런 경우, 교과 수업 시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후다닥 해가지고 때리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 후다닥 해가지고. 그럴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이러면 잠시 수업을 멈춥니다. 멈추고 얘들아. 둘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좀 얘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쳐두를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보자. 그리고 얘가 무슨 말 하지? 그러면 얘는 그 갈등이 왜 생겨요? 오해에서 비롯되잖아. 어느 대목에서 뭐 오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둘이 투다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갈등 오해를 푸는 방법인데요. 그냥 미러링, 거울 대어주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했다는데 너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니? 아 그랬어. 얘는 그랬다는데 너는 어떤 느낌이었어? 아 그랬어. 얘는 이런 뜻을 했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거울이 반사 한 단 다섯 번 정도만. 그럼 그 과정에 그걸 듣는 청중들이 있잖아. 배심원들이
그냥 자연히 배심원이 돼서 에 아무개가 잘못했네 그런 다음 뒤에서 얘기가 나와. 그럼 상황 자체가 싱거워지는 거지. 자 그런 거대목에서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걸 10분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너희가 화해가 여기서 안되고 또 지속되면 선생님은 할 수 없이 학교폭력으로 생활지도부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다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또 가해 행위가 있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냐?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화해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만큼은 접어두고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선생님 진도 나가야 되니까 둘이 저 뒤에 가서 좀 서로 얘기 좀 하고 와. 무서운 선택이죠. 그죠? 만약에 화해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야. 학교폭력 신고하겠다는 뜻이야. 그렇게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돼. 이미 반 아이들이나 담임선생님을 모두에게 외딴섬임을 확고히 한 상태의 학생. 외딴섬. 뭐 재밌게 놀을 수 있으면 이게 이거 뭐 인터넷이죠. 저희 반에도 이런 애가 있었어요. 한 애가 이런 애들은 뭔가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 그거를 지금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그 안에 했을 때 그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살펴만 봐주면 되는데 제가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하나가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고요. 이 실물을 보셔야 시간이 나는데. 예? 한글이 안 돼. 이 다양한 한 번은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아무것도 수업 시간에 그야말로 무기력으로 보이죠. 눈도 잘 깜빡거리질 않아. 근데 아주 특이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아무개가 없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일하시다 교무실에서 일하다가 살 쳐다보고 딱 한마디 했어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 봤어. 정말로 고요한 수업이에요. 근데 그 아이 연습장을 제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연습장에 펼쳐져 있는 걸 봤는데 만화가 기가 막힌 만화를 수백 개를 그렸는데 예사로운 솜씨가 그 제가 그 아이한테 특별한 역할을 줘요. 그럴 때 어떻게 좀 교과서에 있는 영어 단어를 만화로 표현해 줄래? 그랬더니 아이가 그 다음 날은 15개를 그려봤어. 94년도 일입니다. 정말 잘 그려가지고 아 이거 참 고려드렸는데 정말 잘 그려서 그 반 애들한테 그 프린트를 이 답을 지우고 나눠줬는데 세상에 이 아이들도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구나. 그거 문제 푸느라고 엄청나게 집중하고 그 아이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외롭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속에 뭐가 그 아이 속에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 근데 그걸 누가 찾아주느냐지. 누가 먼저 찾아줘야 돼, 사실은. 엄마, 아빠가 찾아줘야 돼.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걸 못 알아보는 거야. 그 안에 보석이, 어떤 보석이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 아빠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나는 못난이 찌질이야. 그렇게 돼서 무기력한 척 가장하는 겁니다. 다양한 장면에서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그 아이의 재능을 딱 끄집어내시는 무기력할 수 없어. 학교에 나올 에너지가 있는데 무기력해. 혼나고 우는 아이. 자존감 약해서. 잠자는 아이. 담배 이야기하는 청소년. 아이고 잘난 척. 선생님보다 자기 뜻대로만 해주고 하는 아이. 다 자존감 약한 건데. 자존감 약한 아이들을 애들 행동을 변화하려면 사실은 어디서 자존감이 향상돼야 되거든요. 그 자존감 어떻게 뭐로 향상되냐? 이 애들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그걸 딱 끄집어내서 요거를 너 변했구나를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아이에게 지쳐 있으면 그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도 놓쳐버리기도 자꾸 이미 그 아이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는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야. 왜냐면 기껏해서 노력을 좀 했는데 그때는 못 알아봐줘. 지금 제가 좀 우리 반의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 반 꼴찌 아이인데 3월 첫날부터 주무셔. 철파덕장. 잠도 옆에 이렇게 해보니까 머리는 사한발을 하고 여기 귀가 또 이런 자리 동전 크기로 구멍이 뚫려서 진물이 이렇게 흘러. 겨울방학 내내 어떻게 지냈는지 알 것 같아. 근데 그럴 때 넌 어떻게 와서 3월 2일부터 자냐? 이러면 되는데 내일부터 나 때문에 자는 건 아니잖아. 그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겠지. 4개월을 자더라. 그게 이제 ADHD. 4개월 자는데 물론 그간에 이제 학부모 총회 때 아버님이 오셔서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 합니다 라는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눈치채가 챘어. 아 이거는 훈육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돌봄과 치유의 대상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서 그 아빠한테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고 아빠 애는 안 가려고 끝내 버텨서 아빠가 갔어요. 어른이 가도 좋아요. 양육 태도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빠가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근데 6월 어느 날 이분이 수업 중에 볼펜을 들고 주무시고 계신다. 굉장히 낯선 점. 꼴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꼴찌가 볼펜 들고 자면 꼴찌 못해. 특수반에보다 특수반 애를 제치고 꼴찌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 그 순간 퍽 웃음이 터져나오죠. 얘들아, 얘가 볼펜 들고 자. 우리 반 애들. 그날처럼 웃은 적이 없어요. 뒤집어진 겁니다. 제가 왜 볼펜을 들고 다 뒤집어져. 근데 그 다음 다들 시끄러우니까 이거 깼다. 그 짝꿍이 야 왜 그래?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이분이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애들 얼굴을 뜯어봐. 왜 뜯어봤을까? 맞추시면 밖에 드려요. 누가 혹시 자기를 또 보고 있을까? 관심을 갖고. 좀 어려운 질문인가?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렇지. 그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내 주변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 표현해요. 이렇게. 무기력은 이 정도 돼야 무기력. 네. 제가 선물을 다 드려야 돼. 나 좀 이따 도봉산 갈 때는 이거 들고 갑니다. 우리 어머니도 다 아셔. 오늘 어디 갑니까니? 노원구 가요. 도봉산 다녀오겠네? 저는 이쪽이 좋아. 걔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 주변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근데 이날을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비두지만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야. 변화의 그 순간이 포착된 겁니다. 드디어 그날 세 통의 문자, 엄마 아빠 본인에게 똑같은 문자. 아무개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안 잤으니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이미 어른들끼리 짜고 있었단 말이야. 기다리고 있었고 짜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보나마나 어머니 아버지 아버님 벌써 눈치채고 오늘 아무개가 수업 시간에 잠을 안 잤다며 하이파이브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드디어 얘가 그 다음 시간에 수행평가에 참여해. 그리 성적이 38등에서 기말고사에 17등으로 해가 바뀌었어요. 얘가 그해 57회를 결석한 해. 달랑달랑. 결석하는 최대의 거의 육박했던 해. 근데 고3 졸업할 때 학교장상 모범상 받았던 해. 저는 이제 그 이듬에 딱 얻거든요. 그러더니 건대 컴퓨터공학과에 갔어요. 2년간 장학금을 받더니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편입을 났어. 올해 졸업해서 포스텍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이 아이가 저는 이 아이가 저에게 많은 기여를 해줄 거라고 믿어요. 영어 교육에 관한 컴퓨터공학과니까 믿고 있는데 보자. 나가서 보실 때 우울해 보인다, 침울해 보인다, 무기력해 보인다. 절대 무기력한 게 아니다. 내비 두 대. 단 어느 때를 기다려라. 아이가 정말 품고 나올 때 그걸 놓쳐주시면 영원히. 그 아이가 만약에 그 수업 시간에 애가 볼펜 들고 자는 걸 내가 놓쳤다면,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애가 잠을 안 잤을 때 잠 안 잔다고 칭찬 듣는 게 말이 돼? 그 아이에겐 칭찬이다. 그것을 부모에게 보내지 않고 부모나 학부모님이 보내자, 본인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보면 마을이 교사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장점이야? 다양한 교사를 접할 수 있는 게 우선 첫 번째 장점이죠. 그리고 토탈공이 이런 거 선생님들 다 못하거든요. 교사들이 토탈이 아니야. 또 한 가지, 교사란 직업은 어떤 단순히 기능만 가르치는 거야. 결국은 뭘? 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교사란 저는 토탈 아티스트다. 마음도 들여봐야 돼. 내가 조금 아까 오늘 강의 끝나면 어디 간다? 도봉산. 왜 가?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우울한 일들이 자꾸 벌어져. 그러면 교사는 우울의 쓰레기통이 되어봐. 점점 수업하면 가르치는 데 힘든 게 아니라 애들 응석 받아주느라고 지쳐. 그죠? 지쳐.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왜 해야 되지? 이러고 끝난 거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사가 되는 거야. 이 기능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한 아이를 살리고, 한 아이가 살면 그 집안이 살아요. 그래서 그 교사가 대박이다. 감동이죠? 네. 감사합니다.